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곳이 방금 이제 설명했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가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그래서 과로하고 당사자 연구 노트를 장만하라. 제가 이렇게 해뒀는데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을 자꾸 남겨놔야 돼. 기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다 어떤 증상도 그렇고 자기가 즐거웠던 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부모하고 대화 나눌 때 속상했던 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생생한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꿈꿨을 때 바로 꿈에서 깨고 나면 그 당시에는 생생한데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자기가 기록해뒀는 걸 다시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 첫 번째 이제 관찰하고 기록을 할때첫 번째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마라. 자, 관찰하라 하면은 증상만 관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당사자도 없고 가족도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제가 아까 투트랙이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증상을 경감시켜야 되지만 한편으로 삶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니까 관찰하는 것도 이두 가지를 다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증상도 관찰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삶에 대해서 관찰해야 돼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라고 하고 제가 과로하고 탈중심화라 해뒀거든요. 우리가 증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탈중심화예요. 우리는 증상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하루 종일 증상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거에서 내가 벗어날까? 그래서 이 불안한 거에서 벗어나는데 계속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관심을 거기에 두게 되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내 삶이. 그거를 불안을 중심으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내 삶이 불안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이 방법으로는 평생을 가도 불안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는 거예요. 하루 좀 나았다가 다음날 좀 심해졌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불안에 집중하느라고 나머지 내 인생을 그냥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심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는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불안이든 환청이든 망상이든 그 빈자리를 충동이든 그것이 빈자리를 메꾸고 들어간 겁니다. 이야기. 내 삶의 중심에. 원래 있어야 될 것. 정말로 있어야 될게 있으면 증상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있어야 될게 없기 때문에 증상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게 뭐냐? 그게 앞에 계속 이야기하는 확고한 삶의 목표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의 한 가지 예가 그거잖아요. 정말 신앙인이 되는 것. 단순한 종교인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나는 없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신앙인이 되면 그게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면 앞에 제가 제 이야기 예로 들었듯이 나는 이 강의 잘하는 게내 인생의 목표야. 하면 이게 사명으로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중심에 뭔가 가치 있는 것. 내가 매일처럼 눈 뜨면 그거를 해야 되니까 내 삶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온전한 신앙인은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가니까 하루에 뭐 해야 될지가 쫙 나온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다들. 그래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가 이 교육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밖에 못 나가던 당사자들도 여기까지 와요. 앉아서 꼬박 앉아 들어요. 이게 자기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두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 예 들었잖아요. 제 친구 아들내미 집 밖에 혼자 못 나가고 등등 하는 애가 자기가 진짜로 사고 싶은 책이 뉴질랜드 이민 가는 데 꼽혀가지고 진짜 그 읽고 싶은 책이 저 인천에 있는 어느 중고 서점에 있다니까 그까지 혼자 가서 책 사러 갔다 왔다고. 목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게 자리 잡으면 이게 증상이 주변으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탈중심화예요. 그런데 증상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증상을 계속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면 오늘 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씨름하는 이게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탈중심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견뎌내는 힘이 그때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자면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즐거움, 기쁨, 만족감,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기뻤는지, 어떨 때 즐거웠는지, 어떨 때 만족했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니까 내가 보람되게 느껴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증상 기록해야 되지만 한편 내 삶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실 수 있어야 된다. 내 삶에 대하여 기록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증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들 이것 때문에 증상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증상이 올라올 때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심호흡을 하며 피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지나가면 그 경험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불안하다. 불안하면 절절매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까 싶어서 막 그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안 불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거든요. 환청이 들리면 막 이게 환청을 안 들으려고 막 이것저것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화가 올라오면 그 화를 감당을 못해서 절절매고 이렇게 되는데 증상이 두려워서 증상을 계속 피하게 되면 그 증상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을 잘 참고 그대로 견뎌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고 이 불안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한 걸 이걸 꼼짝도 안 하고 이걸 그대로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불안을 지켜봐야지 돼요. 불안하다고 사람 안 죽어요. 당장 심장이 막 뛰어서 이거 당장 심장마비가 올 것 같지만 심장마비 안 와요.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되는데 왜 못 지켜보느냐? 겁이 나서 못 지켜보는 거죠.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못 지켜보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내를 해칠 것 같아서 계속 대처 행동을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고 관찰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관찰하고 지켜볼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대책을 세우려 한다고 옆집 사람이 내를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당장 옆집 사람을 뭘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뭘 어떻게 하려고 이게 자꾸 이렇게 대처 행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힘들어 절절매면 부모님들이 당장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당장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으려고 부모님들 마음이 자꾸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 애가 힘들어 절절매는 모습을 내가 지켜볼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아프고 불안하고 이 아프고 불안한 내 마음을 지켜보면 애도 결국은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거든요. 이게 지나간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견뎌내면 지나가더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안은 덜 겁이 덜 난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겪어내고 견뎌내야 돼요. 자, 그래서 증상이 올라올 때 무조건 하고 아무리 증상이 무서운 거라 하더라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건 물론 처음에 힘들다는 걸 인정하죠. 이게 환청이 들릴 때 환청 잘 들어라. 욕을 하거나 말거나 간에 잘 들어라. 나를 죽으라고 협박을 하거나 말거나 간에 잘 들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똑똑히 들어야 되겠다고 들으라는 거예요. 환청 올라오는 거. 또 불안이 올라오는 것도 불안이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경험해야 되고 화가 올라오는 것도 당장 화가 올라온다 해서 밖에 나가서 부모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화가 올라오나 내가 어떤 화인가 하고 그대로 느껴야 돼. 그다음 충동 올라올 때 바로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도대체 이거 내가 한번 이거 뭐지 하고 지켜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지켜보고 그러니까 관찰해야 된다. 이게 뭐지? 관찰하고 견뎌내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환시가 보인다. 자, 귀신이 눈앞에 나타난다. 무서워서 당장 도망가고 싶지만 귀신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귀신인가? 지금 나한테 뭘 하려나 하고 귀신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으면 내를 뭐 목을 쫄르라고 덤벼들어도 똑바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올라올 때 잘 관찰하셔야 되고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텨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심호흡을 하면서 피하지 말고 그 증상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상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경험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서 막 내가 어땠는데 결국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증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이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항상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이 병을 다뤄나가고 이겨나가는 데는 느긋하게 여유 있게 대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친구들보다 뒤처졌다. 내가 지금 몇 년을 허송세월을 했다.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항상 헛방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내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막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마라. 이게 제 이야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막 되고 해서 하는 의사결정은 헛방인 경우가 항상 제가 볼 때 열의 아홉은 헛방이에요.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이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편안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불안할 때의 의사결정하면 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라 하는 거죠. 지나치게 계획적인 생활을 하지 마라. 낫겠다고 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생활 스케줄을 빡빡하게 세워서 막 자기를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낫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딱딱해서 하는 거고 여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너무 계획적으로 너무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앞에 했던 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고 너무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표에 여유 시간을 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매일매일 이 생활에 강약과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생활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빨리 움직일 때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어야 되고 쉴 때가 있어야 되고 하루의 생활에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쉴 때와 움직일 때가 있어야 합니다. 주중의 생활과 주말의 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예로서 주중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 나들이를 하거나 가족 여행을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는 우리가 강약, 중강약 있잖아요. 음악에서 쿵짝, 쿵짝 하듯이 생활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하루의 생활도 강약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의 생활에도 강약, 중강약이 있어야 되고 한 달 한 달의 생활에도 생활에는 리듬이 있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너무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첫 번째가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라였고, 두 번째가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세 번째가 적극적 자기 노출을 하라. 자기 노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 표현이고 자기 개방이고,
자기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상대가 없을 때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이제 밑에 읽어보자면 작은 1번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를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가족은 당사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두 번째, 마음이 불편한데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라. 것이죠. 표현적 글쓰기는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제목을 적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빠른 속도로 노트에 적거나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글로라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기록한 자기 관찰 기록과 표현적 글쓰기를 앞에 자기 관찰하라 했잖아요. 이 자기 관찰을 해도 이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의논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활을 기록했는 거를. 표현적 글쓰기 있는 것도 남들하고 의논하는 게 사실은 혼자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자기 관찰 기록과 표현적 글쓰기를 자신의 얘기를 비판 없이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하고 과라고 미리 비판 없이 잘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비밀이 없어야 한다. 무엇이든 다 털어놓고 다 공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증상이나 병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죠. 비유로서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된다. 장롱에 넣어두면 썩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다들 입을 떼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이 입을 콕 다물고 생활을 했는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발병 전부터 입을 다물고 생활했어요. 이미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생활해서 이제 남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에서 골마 들어가요. 자기 내 혼자 생각하면 내 혼자 생각에 냈다나는 생각을 잘한다고 백날 생각을 해. 혼자 생각은 항상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맞는지 틀린지 알 길이 없어요. 엉뚱한 대로 엉뚱한 생각을 끊임없이 10년 세월을 엉뚱한 세월을 하면서도 자기가 엉뚱한 세월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아요. 혼자서 생각하면. 그래서 남들에게 내 생각을 자꾸 까발리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환청 들은 것도 다 까발리고 이야기하고 망상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 돼요. 남들한테.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들어주는 사람이죠.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치료진들도 그렇고 다들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환청이나 망상을 너무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환청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혼자 생각으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 내 안에서 아니야 이게 더 좋아. 그냥 나 혼자 생각으로 우리는 쿵짝쿵짝 하는 거를 이거는 소리로 들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는 내가 갔다가 이 세상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혼자 생각에 별의별 생각 다 하듯이 이게 그냥 소리로 들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속으로 욕도 하고 나 스스로를 바보 같은 놈아 병신 같은 놈아 나가 죽어라 스스로가 나한테 욕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환청도 환시도 다 별거 아니고 망상 진짜로 망상 별거 아니에요. 망상 그냥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밖에서 같이 어울릴 사람 없고 등등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그냥 한 군데에다가 그냥 뭐 장난감 갖다 놔놓고 엄마다 아빠다 뭐다 해서 엄마 어쩌고 아빠 어쩌고 난 어쩌고 하면서 인형 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망상이 뭐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혼자 속으로 그냥 계속 생각 혼자 속으로 별의별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망상은 그냥 속꿉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
하루 종일 연속극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속극을 하루 종일 방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게 망상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없애겠다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애들이 지방에서 하루 종일 소꿉놀이하고 있는데 밖에 거실에서 재밌는 일 있으면 애가 왜 소꿉놀이하고 있겠어요? 하다가 말고 갔다가 엄마 뭐야 하고 쫓아나오고 맛있는 거 먹으려 하면 나도 먹을래 쫓아나오고 부모들이 어디 좋은 데 구경 간다면 소꿉놀이 하다 보면 내팽개치고 나도 갈래 하고 따라 나오고 지 망상을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밖에 망상을 하는 망상 속에 빠져 사는 이유는 뭐냐? 바깥 세상 살이에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되는 게 없으니까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망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왜 망상을 없애려고 하느냐고 그 내버려 두고 밖에서 자꾸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만들어주고 지가 욕구 충족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주면 글로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망상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미쳤다 할 거야 안 믿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 환청 이야기 망상 이야기 안 하고 입 딱 닫거든요. 부모가 요새도 소리 듣나 아니면 아니 안 들어 하고 절대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을 안 하는데 이거 자기 손해예요. 이거 부모는 안 들어준다 하면 부모한테는 말 못 하더라도 누군가 내 환청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내 망상을 내가 혼자 속으로 하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아 순 SNS로 매일처럼 나를 이렇게 비난해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없으면 상담자를 찾아 상담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 그래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그 적극적인 자기 노출이.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오늘은 제가 당사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돌봄, 자기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상담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겠다 했잖아요. 상담 시간에 오면 무조건 상담의 처음 시작은 자기 노출이에요. 자, 상담자가 가타 부타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는 왔다가 첫날 한 번 오고 두 번 다시 안 와요. 가타 부타가 없어야 돼. 그냥 하면 지 이야기 무조건 잘 들어주는 거에 시작해야 돼. 그러나,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망상 이야기를 해도, 아, 진짜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환청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들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상담을 할 때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지가 신나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이게 상담의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고쳐주는 게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돼. 그 고쳐주는 걸 목표로 하는 상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상담자가 고쳐주려고 하면 안 돼요. 고쳐주려고 하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상담하지 말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준다는 게 무조건 쿵짝쿵짝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 말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지 말에 박자 맞춰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as if를 하잖아요. 마치 그 이야기 사실인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지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다면은 이렇겠다. 그렇다면 이렇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런 방법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들어주는 것이고 지 말에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라 하지 말라가 없어야 돼요. 그냥 상담자가 잘 들어주면 지가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망상 속의 일이든 환청과 관련된 일이든 마치 현실 속에서 진짜 대인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논해 주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망상 속에서 환청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일단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당사자가 상담자든 가족 있는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지 말을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될 몫이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자기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상담실에 와서조차도 자기 말 못하는 친구를 수두룩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미쳤다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 안 하고 오랜 세월, 6개월씩, 1년씩 지나서 비로소 이야기하는 친구들, 한정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뒤늦게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그만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 노출이 이게 상담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에요. 이 속이 곪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이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이게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뭐 진단과 상관없이 이미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안에 체인 게 많아요. 안에 체인 게 많아요. 이 체인 거 안 끄집어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게 체인 거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탁한 물을 맑은 물로 바꿔주는 이치의 원리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에 탁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맑은 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면 탁한 물 안 쏟아내고 맑은 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요, 거기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끄집어내고 그랬을 때 이게 맑은 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거를 끄집어내는 건 자기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 속의 거를, 물론 이제 상담자나 주변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잘 이렇게 스스로 입이 술술술 열리게끔 해줌으로써 잘 끄집어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게 되면 이거 복이 있어야 만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 없으면 10년 세월, 20년 세월 입 꽉 다물고 사는 수가 있다고요. 그럼 계속해서 안에 이만큼 채여 있으면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화가 나고 매일이 우울하고 이런 상태로 10년, 20년을 보내야 되는데 왜 그 멍청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자수하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자수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자수하고 충동이 올라오면 충동이 올라온다고 자수하고 계속 좀 다 끄집어내면 되는데, 다 끄집어내면, 말로 다 끄집어내면 행동화를 안 해도 되는데, 충동이 올라온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몸이 안 움직여도 되거든요. 불안하다고 말을 하면 그 자체로 덜 불안해지는데, 화가 난다고 말을 하면 그 자체로 화가 절반 이상은 줄어드는데, 왜 이 간단한 이치를 실천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 무조건 병이 낫고 싶으면 입을 떼라. 말해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든지 간에 말을 해야 된다. 말할 사람 없으면 상담받겠다고 상담자한테 가서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내가 말할 때 가타부터 없이 들어달라 라고 하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혼자서 글쓰기를 통해서라도 표현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고 자기 노출이 출발점, 자기 노출 안 되고 병 안 나아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못난이가 되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상대방 내를 한심하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건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이걸 갖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한심한 사람인데 드러내서 내 스스로가 갖다가 내 스스로가 가벼워지는 게 중요하지. 남이 나를 한심하게 보든 뭐 나쁘게 보든 나쁜 사람이라고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겉으로 포장하느라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느라고 내 안에 이 안 좋은 기운을 가득 담고 이걸 끌어안고 세월을 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말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낫지. 말하겠다고 결심 안 하면 내 입으로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체인 게 이게 해결되기까지 하세월이 평생이 다 가요 이거. 그러니까 그 반드시 말하십시오. 고주알 매주알 말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극적 자기 노출을 해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 명상과 산책을 생활화하라 하는 거예요. 탈중심화라고 했죠.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죠. 왜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느냐면 산책을 하고 하라 하느냐면 우리가 감각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감각, 감정, 생각, 욕구와 충동 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왜 힘드냐면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생각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한 과거의 기억이 많아서 힘들고, 그리고 어떤 충동이 불쑥불쑥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데, 자, 우리가 뭐든지 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한쪽 요소가 많아지면 다른 요소는 적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당사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도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불편한 충동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감각을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할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의자에 앉아있으면 의자에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감각, 허리에서 느껴지는 감각, 내 몸에 팔에서 느껴지는 감각,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 어깨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거예요. 그래서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 감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생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충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감각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가 무조건 하고 호흡법. 자, 심호흡이라 해도 되고 복식호흡이라 해도 되고 호흡명상이라 해도 되는데 무조건 하루 한 시간씩 호흡하십시오 이야기예요. 하루 한 시간씩 헬스장 가서 운동하듯이 하루 한 시간씩 호흡법을 해야 이게 평소에 이렇게 돼서 꾸준히 내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나중에 이게 하루하루의 생활에 계속 호흡을 의식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의식해야지 되고 걸을 때에는 발바닥 감각에 의식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일 때는 내 몸에 제일 크게 움직이는 부위에 집중해서 설거지할 때는 팔에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제일 큰 감각에 집중하는 이 방법이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좀 그런 것인데 읽어보자면 평상시 자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복식호흡, 심호흡을 습관화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넷에 쳐보면 요새 동영상도 많고 하니까 복식호흡, 심호흡, 호흡명상, 윗바사나 명상,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어로 치면은 나오니까 자 복식호흡의 기본 원리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쉬는 거예요. 배의 감각에 집중해야 돼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빵빵하게 내밀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를 홀쭉하게 들이밀면서 내쉬고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이 복식호흡이 처음에 앉아서 잘 안 되면 누워서 하면 복식호흡이 처음에 잘 돼요. 그래 누워서 감각을 복식호흡하는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면 되는데 아무튼 매일매일이 생활에서 호흡을 하루 한 시간씩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 권유가 그래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이게 내 삶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두 번째 평상시 생활에서 호흡 명상, 윗바사나 명상, 마음 책임김 명상을 매일 한 시간 정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자면 호흡 명상의 요점은 내려놓기와 수용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기를 하시라는 게 내려놓기와 수용이다. 무엇을 얻기 위한 호흡 명상을 하지 마십시오. 단지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 명상을 하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죠.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자, 추천해놓고 제가 김정호 교수,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라고 있는데 저하고 고대 심리학과 77학번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정년퇴직할 때가 다 됐죠. 이 김정호 교수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날부터 친구가 됐었는데 그때 이미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채식주의자였어요. 평생을 명상을 추구하더니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서 강의하는 거 들으면 참 제가 들어도 야
평생을 하나를 추구하면 역시 사람이 관이 트이는구나 싶게 그렇게 이제 요즘 하는 강의가 저한테 잘 와닿아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분이 오늘 추천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 색채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스님들이 하시는 강의가 많고 한데 또 우리 가족분들이 나중에서는 기독교라든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은 종교가 다르면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 동영상이나 알아보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었던 건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명상에 대해서 검색할 때 김정호하고 뭐 호흡 명상 해도 되고 김정호하고 명상 뭐 김정호하고 또 바디 스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호하고 뭐라고 치면은 좋아요. 그리고 김정호 교수와 그다음에 제가 스님들 강의했는 것 중에는 저 입장에서 혜안 스님 유튜브 동영상에 잘 받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의 효과라고 제가 썼는데 아까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것도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청소가 천직이다 했던 그분도 청소를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청소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 근육에 이거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나 충동 이게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돼도 역시 생각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산책하십시오. 산책할 때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산책하십시오.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산책해도 되는데 그냥 산책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산책하면서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잘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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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다가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을 우리가 걷기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마음이 편안할 때는 호흡 명상을 하시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표현적 글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매일 한 시간씩 그래도 나름대로 호흡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마음이 막 너무 산란할 때는 명상이 안 돼요. 앉아도.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할 때는 차라리 글쓰기는 되는데 명상이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명상은 되는데 글쓰기가 안 돼요. 표현적 글쓰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표현적 글쓰기는 어떨 때 진짜 도움이 되냐면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는 표현적 글쓰기가 엄청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명상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육이 늘 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완 훈련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서 스트레칭을 한다, 요가를 한다, 바디 스캔이라 해서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내가 의식을, 주의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이마에 뒀다가, 그 다음에 눈에 뒀다가, 귀, 뭐, 이 볼에 뒀다가 이렇게 쭉 훑어 내려오는 요 방법을 우리가 바디 스캔이라 하는데 이것도 바디 스캔 치면 나와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정호하고 바디 스캔 치면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온수, 목욕, 마사지 등이 다 이 근육이완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바디 스캔을 하면 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근육을 왜 풀어줘야 된다 하느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기본, 근본 문제가 불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나머지 문제는 다 불안이라는 위에 토대 위에 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환청도 들리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망상도 생기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또 못 맺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직장도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것이고 불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돼요. 찾아야 되는데 그게 호흡, 하루 한 시간씩 호흡 명상하십시오. 하루 한 시간 이상 산책하십시오. 이 방법이 자기의 불안을 다스리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하면 몸의 근육은 딱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 근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리는 인체는 긴장하거나 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긴장하거나 이완하거나거든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는 긴장해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완하거든요. 자, 우리가 긴장할 때는 언제냐면 자연계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긴장하죠. 지금 맹수가 나타났다 긴장해요. 그러면 맞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 그때 우리는 긴장해요. 몸이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긴장이 되면 근육으로 온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이 내장 쪽으로 소화기 계통 쪽으로는 에너지가 안 가요. 긴장하면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딱 이렇게 되고 호흡은 가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소화기 계통으로 에너지 갈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전투태세인데 지금 소화시키고 있을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자 식욕도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 소화불량 오죠. 당연히 소화불량 오죠. 그 다음에 변비 오고 아니면 설사하고 이런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내 몸이 긴장하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내 몸에 이완돼야 되죠. 그래야 편안할 때에는 근육이 편안할 때는 그때 이제 이 소화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가거든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나 마나라고 하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 조울증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회복기 완전히 정말 잘 회복된 경우 빼고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긴장 상태에 있다 보면 돼요. 하도 오랫동안 내 근육이 긴장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내가 긴장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근육이 만져보면 어깨든지 목이든지 만지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육이. 어깨하고 목이 당연히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깨와 목이 딱딱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긴장해 있다. 그 다음에 계속 불안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불안해한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필요한 게 불안을 낮춰주려고 하면 이게 몸과 마음은 같이 가거든요.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하고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 근육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앞에 산책하는 것도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하긴 한데 근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스트레칭이다, 요가다, 바디스캔이다, 온수목욕이다, 마사지다 등등 이 전부 다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네 번째 이야기로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 명상과 산책을 생활화하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그래서 제가 악순환과 선순환에서 나왔죠. 자, 병이 낫고 싶으면 이게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평생 원망하면서 괴롭게 살 거냐 아니면 원망을 놓아버리고 행복하게 살 거냐 이거 본인 선택이에요. 원망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 한은 또 과거의 친구들을 원망하는 한은 또 주변 세상을 원망하는 한은 또 병을 원망하는 한은 나한테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우리 당사자들은 지금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전투 중에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세상과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부모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과거의 친구들과 나쁜 세상의 나쁜 사람들과 싸운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세상의 잘못된 제도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모든 이 잘못된 것들과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적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밖에 어떤 대상과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허구한 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싸움은 세상과 나하고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는. 내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고 싫은 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나는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미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자기만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조현병 조울증의 상당수 어떻게 살고 있나 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자기 몸을 위해 주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해 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하루 종일 가만 누워 있는다고 이게 자기 몸 위해 주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로 내 몸을 위해 주면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해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한다는 걸 안다고요. 세포들이 좋아하는 느낌, 온몸의 환희가 좋아하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게 진짜로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진짜로 위해 줄 줄 알면 내 마음에 편안하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행복감이 확 올라오죠. 하, 정말 좋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내를 안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쩔쩔매거나 우울해서 힘들어하거나 화가 나서 절절매거나 하고 관계없이 내가 나를 위해 주지를 않고 내버려 두니까 계속 불안과 우울과 분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나를 건져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갔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누구 때문에 뭐하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은 들이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외부 환경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해요. 또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계속해서 미워하고 비난하면 이 기운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계속 이 증폭된다고요. 계속해서 이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한에서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건지 평생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고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 건지 아니면 그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리고 결국 어떤 용서, 감사의 길로 돌아설 건지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 건지 화내면서 살 건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악순환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다른 아무리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산책하고 해봐야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이 이야기. 원망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그래서 원망 생활을 멈추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지 않고는 안 돌아서요.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 밟을 때 멈춰지는 거지. 브레이크 안 밟으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이거 안 멈춰져요. 원망이 돌아가던 게 하도 관성화가 되어 있어서 타성에 젖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걸 멈춰 세워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결심해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비난과 화 등이 올라오면 표현적 글쓰기를 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달래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환청 망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털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 훈련을 생활화하라 하는 거예요. 예로서 감사 일기 쓰기, 자비 명상 등을 생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곳으로는 원불교의 권도갑 교무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감사 훈련만 한 20년째 해오고 계신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해서 하고 계시는 이분이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감사에 관해서는 하여튼 이분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이분 자료 검색해보시고 권도갑 감사훈련 치면 나와요. 권도갑 감사훈련 감사발전소 마음공부 등등 이런 주제로 권도갑 교무님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또 참고로요. 감사훈련과 자비명상 등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이 매우 많습니다. 검색해서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즐거움, 기쁨, 만족감, 행복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관찰하고
일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삶의 목표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욕구가 올라올 때 바람직한 욕구에 주목하십시오. 자, 여기서 참고, 욕구와 충동은 다릅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곤란해요. 욕구는 지속적이지만 충동은 일시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진짜 나의 욕구가 올라오려고 하게 되면은 나를 편안하게 해줄 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층층이 갇혀 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걷어지고 나면 그 밑에 분노나 우울이 있어요. 그게 걷어지고 그러고 나야 밑에 비로소 기쁨과 만족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걷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걷어져요. 털어놓고 기다려주고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즐거움, 기쁨, 만족감, 행복 이런 거를 자꾸 느낄 수 있을 때, 이런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그리고 수시로 이런 마음을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올라오는 게 진짜 욕구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거창한 삶의 목표를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거창한 삶의 목표 잡아봐야 열의 아홉은 다 거짓말이에요. 빵이에요. 빵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 생활을,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욕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삶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자신과 타인의 단점에 주목하지 말고 강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비판하기보다 칭찬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헌신하십시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증상이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로소 증상이 휘둘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헌신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병을 인정해야 됩니다. 변명과 방어를 버려야 합니다. 이전보다 못해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여기서 또 출발할 수가 있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이걸 제가 수용이라 하잖아요. 수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내 삶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나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어렵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사실 이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그냥 날려버려요. 그게 뭐라고? 불필요한 자존심, 불필요한 체면은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어서 남한테 갖다 쪽팔리기 싫어서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 꼭 다물고 어디 상담실에 가거나 뭐 하더라도 또는 누구 만나더라도 남이 자기 무시한다고 화내고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결국 그런 거예요. 그 자기가 잘났다는 그 마음, 잘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고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난...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냥 못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남보다 잘난 부분도 있지만 못난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뭐가 그게 얼마나 대단해서 남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남한테 흉이 될 만한 모습 보이기 싫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고집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한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이지 마셔야 되고,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자존심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좋기는 수입이 창출되는 일을 하면 더욱더 좋고, 만일 그러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원봉사라도 하겠다, 아니면 수행이라도 하겠다, 평생 수행자로 살겠다가 되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눈 뜨면
내 삶을 헌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라. 백수로 무위도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라. 그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왕에 일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라. 자신만을 위주로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못하는 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자신 하나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자신 없고 등등하지만 그 내가 챙겨줘야 될, 위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고 자신 없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일을 못 찾아내요. 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호기심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호기심을 느끼는 일이 있을 때 그 호기심을 기록하고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하라. 그 일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서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 충동과 욕구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동과 속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욕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로 상담을 받으라. 그래서 진로 선택 및 직업 유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덟 번째, 쉽고 간단한 일부터 착수하라. 거창한 목표를 세우려 하지 말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늦어야 시작할 때까지 몇 달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간에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걸 뭐 내가 거창하게 준비해서 2년 뒤, 3년 뒤 되면 그런 일 할 거야. 이러면 평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할 때는 향후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딱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분기별로 나와야 돼요. 그 1년 뒤를 위해서 이번 석 달, 그 다음 6달, 9달 시점에 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뭐 할 건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자기 돌봄, 자기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많은 증상 관리, 특히 조현병 주요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